형용사야. 뭐 가능하니까 여기 나와 있겠지. 그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야? 복수명사라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뭐한 사람들 정도 해석하면 돼. 그치? 뭐뭐한 사람들. 물론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뭐만 사람들이라고 암기하면 되는데 전 중요한 건 아 복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업자들의 고통, 실업자들의 역경이 최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한번. 자, 문법적으로는 분명히 make 동사 it 가짜 목적어, obvious가 목적 보어인데 make it obvious 그냥 하나의 단어로 우리가 암기해버리자 이거지. 하나의 단어로서 분명히 하다. 오케이? 뭐 감옥 진목 따지지 말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 다음 99번. 자, 접속사 although가 이끄는 문장. 부사절, 수식절 am. 주어 it,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인데 요 투부정사 이하가, 투부정사 이하가 아마 진짜 목적어에 해당되는 걸 거야.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목적어를 먼저 해석하고 보어로 넘어오셔야 된다고 그랬어. 그치? 이 보어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뭐 수식절이지만 수식절 먼저 해석을 해보자. 자, keeping your aim to yourself. keeping your aim to yourself. to oneself는 alone, 혼자야, 혼자. 혼자,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따끔씩 전치사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to oneself. 그러니까 예를 들면, talk to myself 하면, 혼잣말 하다, 라는 뜻이지. 혼자. 됐지? 가자. 자신의 어떤 목표를 혼자만, 혼자 간직하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지. 여기까지. 자신의 목표를 혼자 간직하는 것은, help가 동사인데, help가 준사역 동사라 그래가지고 여기 to를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로 잡아버리자. 편하게. 참고로 is는 무슨 뜻이야? is 완화하다, 완화시키다 이렇게 보면 되지. The fear of failure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시키고 줄여주는데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지만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다시 자 혼자서 여러분의 목표 를 간직하는 것, 유지하는 것, 간직하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하고 목표를 혼자만 가지고 있어서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모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어때? 긍정적인 어조가 나오고 있어? 부정적인 어조가 나오고 있어? although 자체가 양보절이잖아. 앞에 있는 문장과 반대가 나오니까 뒤에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돼. 왜? 앞에서 지금 실패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줘. 하지만 뒤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지.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it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keeping your aim to yourself죠. 그것은 또한 목적어를 쉽게 만들어버린다.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목적어 해석해보자. 뭘 쉽게 만들어? 잡아. 목적어 보자. to avoid changing your life. 여러분의 삶을 이따금씩 바꿔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삶을 바꾸는 걸 어떻게 해요? 삶을 바꾸는 걸 피하고. 됐지? 그 다음에 자꾸 옛 습관, 그 다음에 루틴이라는 게 어떤 뜻이 있니? 일상 또는 틀에 박힌 일 같은 말이잖아. 일상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틀에 박힌 일, 옛 습관이나 어떤 일상의 어떤 틀에 박힌 일로 drift back,
drift라는 게 뭐야? 이렇게 유유히 흘러가다란 뜻이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것을 쉽게 만들어 버립니다. 다시 갈게. 그것은, 그것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목적을, 목표를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목적어를 쉽게 만들어 버리는데, 목적어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바꿔줘야 되는데 바꾸는 걸 자꾸 회피하고 예습관 그리고 어떤 틀에 박힌 일로 다시 거슬러 돌아가는 것을 쉽게 만들어 버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그래서 문장의 구조, 해석도 중요하지만 구조를 잡으라 그랬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원대. 지금 쌤이 박스 친 부분이 진짜 목적어다라는 걸 알아두면 되겠고, 그리고 목적어를 목적 보호보다 먼저 해석해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 알겠지? 참고로, 자, 지금 얼도가 이끄는 문장 한번 보자. 얼도가 이끄는 문장. 이 문장에서 your aim은 어떤 역할이야? 얘가 주어가 아니야. 만약에 얘가 주어가 돼버리면 동사가 S가 붙으면 안 됐지. 그치? 문장의 주어는 얘야. 그럼 얘는 어떤 역할이야? 봐. keeping이 지금 동명사로서 문장의 주어로 쓰였어. although가 이끄는 문장의 주어로 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keep은 뭐야? 동사였지. 그치? 이름에서도 나와있듯이 동명사. 원래는 동사란 말이지. 그러니까 뒤에 뭘 받는 거야? 목적어를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your aim은 keeping이라는 동명사의 목적어인 거야. 그래서 해석하면, 여러분의 목표를이라고 해석되잖아. 그리고 얘는 얘 거니까 이걸 하나의 단위로 보는 거야. 그치? 자르지 말고 하나의 단위로 보라고. 그리고 이렇게 잘라서 혼자. 이해되시죠? 넘어갈게. 그 다음 100번. 자, make it a rule of life. Never to regret and never to look back이라 그랬는데, 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동사가 make, 이시 가짜 목적어, a rule of life가 목적 보어인데, 얘도 워낙 하나의 덩어리로 자주 쓰이는 친구기 때문에 make a rule, 이걸 한 단어로 여러분이 그냥 암기해 버리세요. 뭐 규칙으로 삼다 또는 습관화하다. 같은 말이잖아, 그치? 하나로 암기해버려. 그러면 이제, 뭐, 얘는 어차피 같이 가야 되겠지? 왜? 소유격은 굳이 분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습관화하다, 규칙으로 삼다에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가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기할 수 있으면 지금 이 문장은 몇개 단위를 지닌 문장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 하나, 동사. 그리고 둘, 목적어가 되잖아. 두개 단위잖아. 그치? 어렵지 않지? 해석하면. 습관화해라. 삶에 습관화해라. 규칙으로 삼아라. 인생의 규칙으로 삼아라. 뭘? 절대 후회하지 않는 것을. 그리고 절대 look back이라는 건 뭐야? 뒤돌아본다는 거잖아. 뒤를 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후회하고 과거지향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고 뒤를 보지 않는 것을 삶의 규칙으로 삼아라. 즉 인생의 어떤 습관으로 만들어라. 됐죠? 자, 후회라는 것은 It's a appealing waste of energy. 에너지 낭비이더라 이 말이야. Appealing이란 단어 몰라도 되잖아. 그치? 뭐, 쓸데없는, 이란 뜻이야. 쓸데없는, 이란 뜻인데, 어찌됐건 얘는 그냥 단순히 수식해주는 역할이니까, 몰라도, 선생님, 몰라요 하지 말고, 그냥 문맥적으로 대충, 아, 이런 의미를 지녔구나, 라고 생각해서 넘겨버리면 된다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후회라는 것은, 통째다, 보어로 잡아야 되겠지. 왜? 소유격은 절대로 잘라버리지 말라 그랬어. 항상 하나의 단위로 보는 연습을 하란 말이야. 그 다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종종 실수하는데, 이거 잘 봐. 온이 있잖아. 빌,
원트 잇은 그것을 짓다 만든다 하지만 원이 있으면 그것 위에잖아. 그것 위에. 그것 위에. 그것 위에라는 건 그것을 토대로 이렇게 해석해줘 항상. 그것을 기반으로. 그래서 on it 하면 자 build on it 하면 그것을 토대로 또는 기반으로 그치? 그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걸 기반으로 후에 후회를 토대로 후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것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즉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문맥적으로 이제 build라는 건 아마 이제 한 이 정도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develop